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용궁사는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. 네, 그런데 절 입구 주차장의 화장실이 폐쇄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용궁사 입구 화장실에 폐쇄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. 화장실을 찾았던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발길을 돌립니다. 그 화장실도 급하고 해서 왔는데 공사 중이라 하니까 또 찾아야 되니까 화장실을. It's not such an urgency right now, but I will ask somebody to find another.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달린 인근 식당으로 몰려들며 상인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.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전부 화장실 가는 줄이에요. 그럼 가게집에. 그런다고 화장실 급해가 오는데 어떻게 못 쓰게 합니까? 화장실이 폐쇄된 건 이달 초. 기존에 쓰던 지하수가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 용궁사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이 108계단을 지나 절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. 지하수 대신 수도물을 쓰면 되지만 문제는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수도세입니다. 군청은 화장실을 지어준 대신 주차장 운영업체가 관리를 하기로 한 지난 2010년 협약에 따라 수도세는 업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. 증여되기 오래 전부터 주차장 관리를 현 소유권자가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때 협약이 유효하다고 봅니다. 그동안 관리를 맡아왔던 업체는 기존 관리 비용에 더해 갑작스런 수도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까 조금은 저기 뭐야 예산을 잡아주면 운영을 할수 있잖아요. 제가 돈이 더 들더라도.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. 비용을 두고 군과 관리 업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, 용궁사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